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계획한 바대로 또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함께하는 예배 첫째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권오걸 목사님은 제가 뵌그 기간은 짧은데 참으로 인격적으로 또 신학의 스승 또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존경하는 부분이 참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18년 목회를 하시고 우리 99년도 1999년 12월에 도미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자리를 잘 잡으시고 또 협동 목사로 여러 해 동안 수고하시고 한 7년 전이죠? 7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일상을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약한 35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의 목회 기간은 뭐한 1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학을 시작한 지가 그러면은 저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말씀은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경험하시고 또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목회 현장에서 느끼셨던 것들 다 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맨날 집밥만 먹었는데 오늘 스테이크 써신다 생각하시고 잘 한번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바울 선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목사님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종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강단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앵무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대포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구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너무 과대포장을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할까 봐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떨렸어요. 아주 그냥 내가 준비한 메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전하면 되지 했는데 너무 과대포장을 하니까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강단에서 말씀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두 번씩 아니면 몇 번씩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기왕에 시작한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정말 신앙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나 다 할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교회 안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투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잘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주의 일을 하실 때에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딸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과의 사사건건 그 어떠 하나도 마음이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영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과 수준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지금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습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의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이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이 말씀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엄청 많고 복잡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성경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학문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밖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성령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할 수가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알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 때에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고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려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비밀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은 성령에 의해서 다 해결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들이요 보면은 저 교회 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하나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좀 나타내고 자기 좀 돋보이려고 그러지 그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그가 비록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실지라도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감동된 후에야 비로소 그가 공적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쪽으로 가고 싶을 때에 육체도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서쪽으로 가고 싶을 때에 육체도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을, 육체를 지배하는 게 마음인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이 누구에 의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곧 자기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령은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될 때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육체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어떤 영이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무슨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으려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 주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유혹을 더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요한일서 4장 5절에는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미혹의 영에 의해 붙들렸느냐,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붙들렸느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 붙들렸느냐, 아니면 혹은 세상의 영에 의해 붙들렸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에 의해 붙들렸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그 결정이 다르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더럽게 쓰여지느냐, 내 육체가 거룩하게 쓰여지느냐. 오늘날 많은 육체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입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체를 위해 아니라고 육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육체가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성하라고 해도, 아무리 이제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해도 그 안에서 봉사와 충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활동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상은 그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죠, 가짜. 이러한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충성심이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 육체가 깨어지도록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지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하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악한 영들, 더러운 저주받은 영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교란하고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건 더러운 인간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선해야만 주님의 일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강력히 지배하는 이가 없으면 마음의 혼동이 오고 결국은 속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의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고 타락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니 행동과 말도 세상 사람과 같이 변해버리고 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고서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거 다 자기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돈도 많은데 뭐, 힘도 있는데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육체를 죽는 데까지 내어줄 용기와 결심이 있을 때에 그때 죽음의 위험에도 당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세상에서 더 머물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주님을 결국은 부인하는 일에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야, 이분이 오셨구나, 이분만 쫓아다니면 끝났구나, 그냥 기대에 부풀고 그냥 꿈에 부풀어서 그냥 흥분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더라 이 말이야. 맥없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낙심 속에 빠져 있었느냐 이 말이야. 그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열정과 환희와 그냥 뭐 인간으로서는 아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냥 모든 기쁨이 막 넘쳐났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지금 이 기분이라면 지금 이 상태라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야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냥 막 복음을 엄청나게 전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말이에요.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건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었어. 온 식구가 슬픔에 빠져있어. 근데 갑자기 살아났네. 그러니 그 식구들이나 그 와이프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러면 할 수가 없을 거라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대비해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흥분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얘들아 아니다. 기다려라. 내 기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예수는 제자들이 끌어오는 마음으로 자기 기분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으로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배하는 영을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공적인 활동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또한 병자를 고칠 때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뭐 쭉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권세를 주셔서 전도하러 보냈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권능으로 쓰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앙생활을 오해하면서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만에 하나만 기뻐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깜짝 놀라시겠지 천만에 하나도 안 놀랍니다. 그건 지 생각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으면서도 그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지만은 마귀에게 그 마음을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인간 중에서 가장 아주 그냥 참혹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성으로 믿지 말고 이 알량한 이거 내 머리 IQ 얼마나 됩니까? 200도 안 돼요. 300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이 알량한 이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네 생각대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다 뭐예요? 성령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에 표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나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보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 이게 곧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그의 몸에 권능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러니까 그냥 무슨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 믿습니까? 이 권세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권세가 주어지는 자에게 권능이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능히 살아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꽉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흥분한 모양이에요. 빨리 끝내려고 준비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감화되고 붙들림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뺏기면 육체도 뺏깁니다. 반드시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론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요 순간 가론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도 다시금 성령을 속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이 임하도록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자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몸부림을 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간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